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공은 나라나라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어떤 걸 작동시키고 어떤 걸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지 알겠어? 네,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덩달아 이제 압력이 좀 생기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치. 일단 들어가서 쓰여서 작동을 해봐야 돼. 전부 다. 네. 쓰여서 연결성을 갖고 가는 소리랑은 다르단 말이지. 네. 여기 언저리에서 이 위로 뭔가를 계속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시작할 때 가져가고 있잖아. 네. 패턴 해주는데 연습할 때는 엄청 빨리 박자를 맞추고 막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안 가도 되니까 일단 제대로 작동들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MR 맞춰봐도 되고 박자를 맞춰봐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마. 네. 파고 들어가 봐서 내가 호흡을 어느 정도로 썼고 어디 정도부터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이제 유지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걸 노력하면서 써봤더니 유지를 잘했더니 소리가 유지가 잘 되고 힘이 자꾸 빠지니까 소리가 유지되다가 다시 풀리고 네. 소리가 일단 안정적이지 못할 거 아니야. 못 빠져나오는 소리 자체가.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 별들 벗삼아 이쯤만 가면 너가 약간 이렇게 빠져요. 픽셀이 많이 났어. 네. 너가 이사용감을 얘를 안 썼어.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지금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음역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버겁다고 이미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걸 박아놓고 하는 거야. 받칠 곳이 없지, 힘이. 그래서 넌 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 근데 지금은 분산이 됐지. 시작 지점이 무조건 여기야. 오케이? 그거 생각하고 한번더 저기 가볼 건데 공은 근데 먼저 소리 뽑아내고 허공은 봐봐 틀 자체를 뽑아보자 다시 허공 말고 소리를 뽑아보자 네네 아아 마시고 올라와서 뽑히지 호흡이 너 올라와 줄때 이미 텐션은 잡혀 그치?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사실 되게 빠르지. 근데 이거를 다 뜯어서 보자면 마신 호흡을 너가 꺼내주면서 이미 잡혀서 때리는 타점은 음역이 낮지 않으니 호흡도 높을 거야. 네. 그래서 때린 타점도 같이 올려주면 유리한 길이 된다는 거지. 그럼 유리한 작동감을 가지고 일단 좀 뽑아보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가사랑 음정이 봐줘야겠지. 네. 마시고 오케이. 거기서 근데 좀더 좁혀도 돼. 우리가 찍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 세팅 값은 여기서부터야. 찍어봤을 때 넓지 않지? 네. 그러면 요 정도 폭만 써도 돼. 하, 근데 하 너무 넓게 갈 필요 없어. 요 정도의 통로만 써줘도 돼. 그러면 찍어볼 때 사실 세팅 값이 많이 잘 나온다 그랬지. 네. 요 정도 세팅 값. 하, 얘로 확실히 때려봐. 그렇지. 하, 폭 마시고 하, 하.
이 작용을 많이 가져가 봐야 돼. 익숙함이 있으면 폼 맛있고 이제 뱉어낼 거야 라고 할 때 이미 딱히 들어가지 않아. 준비해주고 하. 여기 우리가 지금 곰을 날아 날아 여기부터 가볼 거거든. 다시 네. 네, 여기서 허공을 이 정도로 낮은 호흡이 아니거든. 네. 그럼 너 세팅을 지금 뽑아내줄 때 좀 더 높여도 돼. 네. 호흡은 아래에서부터 올려주는데 허공을 날아 날아 타점은 그대로 두면 돼. 네. 허공을 날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 옆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아주 한 끗 차이지만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호흡을 조금 더 별들 벗삼아 별들 말로 이렇게 해봐. 별들 별들 벗삼아 벗삼아 한 번 더 별들 벗삼아 근데 이 말로 가보는 호흡도 너가 애를 너무 풀어놓고 하지 말고 별들 벗삼아 다 썩썩아 호흡을 훅 높아줘도 돼. 별들 벗삼아 근데 걔를 호흡이 흩어질랑 말랑해 지금. 네. 걔가 떠서 날아갈랑 말랑한단 말이야 지금 호흡이. 네. 그래서 별들 벗삼아 이게 벗삼아 붙잡아놔. 별들 벗삼아 별들 벗삼아 호흡 확 뜨는 거 느껴지지? 네. 확 높아지는 거 느껴져? 네. 그 구분을 좀 더 가봐. 별들 벗삼아 별들 벗삼아 내 붙잡고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벗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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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들 벗삼아 별들 벗 말라 올라가지 말고 별들 벗삼아 이게 되지? 네. 별들 벗삼아의 호흡이야. 네. 알겠어? 다시 가봐. 별들 벗삼아 그런 호흡으로 너가 계산해서 이렇게 가봐. 별, 자 뿌리는 있는 거야 항상. 네. 너가 위에서 호흡을 이렇게 좀 더 가다가 좀 더 해서 높여준다 해도 뿌리는 그대로 여기서 연동성을 갖고 가는 거야 다. 네. 그대로 갖고 와야 돼. 별들 벗삼아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그렇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너 저번에 설명했지? 네. 벗삼아 이제 이렇게 가려는 경우가 있거든? 네. 안 가도 돼 이렇게.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세팅값은 여기서 올려준 호흡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돼. 네. 나도 떠나렵니다 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리는 타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 낮아진다? 점으로 내려가네? 훅 너가 다 내리지 말고 알겠지? 네. 응.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계산값을 잘 가져가고 조율도 잘 해놓고 네. 애매하게 풀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줘야 돼. 지금처럼. 근데 위에서 너가 맨 처음에 이런 호흡의 계산이 안 될 때
혈들 펏! 왜 이렇게 되는 줄 알겠어? 네. 여기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네. 준비가 지금은 되니까 얘로 긴장하면서 쏠릴 힘들이 이미 뿌리에서 잡아주는 거야. 너는 살짝 잘 통과시켜주기만 하면 돼. 우리 아까 말로 호흡을 꺼내볼 때 이미 그때도 포지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만들어져 있지 않지. 이 상태에서 그 음을 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이제 이 무게에서 꺾이겠죠? 그렇지. 어렵겠지? 어거지로 막 위로 올리겠지. 포지션이 바뀌는 거 느껴봐. 별들 해봐. 별들 이거랑 별들 해봐. 별들 좀 더 높게. 별들 별들 이때랑 별 별 이때랑 두 가지 포지션을 너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냥 느껴봐. 별들 별 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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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잖아 포지션이. 네. 모양이 바뀐다고 얘네가 안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를 잘 당겨줘. 아주 짱짱하게 당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길 수 있을까 너가? 모르니까 잘 못하겠지. 못하겠지. 근데 방금은 우리가 말로 가보자. 호흡을 낮추고 높여보자. 이 두 가지 분류를 해봤는데 잘 움직여지잖아. 그렇지? 네. 딱 두 번째 상태가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잘 당겨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별들 상태가 별들 아 막 하는 텐션이 있단 말이야.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오케이. 자, 너가 이렇게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알았고 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애매하게 무너진 게 뭔 줄 알아? 뭔데? 호흡이 이제 가볍게 뽑히기 시작하면서 얘가 또 슬쩍 벌어진다? 아. 그럼 이제 계속 날리는 거야. 날리는 거랑 가볍게 쓰는 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얘를 연결시켜서 쓰는 거랑 벗삼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랑 별들 벗삼아 띄워졌어 이미 호흡이. 여기서 잡히지 않아. 근데 뭔가 아 여기서 좀 호흡 높이니까 편하네 이렇게 가다가 얘를 이제 간과하면 점점 이제 뜨는 거지. 그냥 뜨는 호흡과 뿌리가 존재하면서 연결돼서 높은 호흡을 활용하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절대 편하면 안 돼, 얘가. 무조건 연습할 때. 뭔가 편한데? 야, 이 텐션이 없어. 그냥 다 날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얘는 가볍게 작용시키되 뿌리는. 그래서 되게 본인은 되게 힘들어야 돼. 들을 때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너무 편하게 뽑는 것 같아. 어거지로 막 쥐어짜지 않으니까 아, 막 질러대지 않으니까 편한 되게 편하게 뽑히네. 내 편하게 뽑히는 뽑히게 들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압을 잘 지키고 있고 그걸 조율을 노력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야 된다. 체육이네요. 당연하지. 근데 어느 정도 써봤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빠를 거라고 했지, 너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너가 조금 더 계산이 돼서 중요한 건 뿌리야. 그러면 아, 막 개입시켜서 이제 뿌리를 쓰면서 아 차이는 알겠지. 네. 근데 계속 써봐야 돼. 그래서 너가 첫 번째에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얘가 처리가 힘들었다. 벗삼아 별들 이미 여기 가 있었던 거. 별들 벗삼아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